존경하는 카이스트 재학생과 동문, 교직원 여러분, 카이스트 개교 50주년을 맞아 여러분과 함께 우리 과학의 도전과 혁신의 역사를 돌아보고 다시 새로운 꿈을 시작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카이스트 개교 50주년을 국민과 함께 축하합니다. 지난 50년 카이스트의 꿈이 곧 대한민국의 꿈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토록 이루고자 했던 과학 입국의 꿈은 과학자들의 꿈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블룸버그 혁신지수 1위, IMD 과학 인프라 경쟁력 3위의 과학기술 역량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1만 4,500명의 박사를 배출하고 7만여 명의 고급 과학기술 인력을 키운 카이스트는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카이스트 가족 여러분, 과학기술인 여러분, 대한민국의 도전과 혁신의 길에는 언제나 카이스트가 있었습니다. 세계 두 번째이자 한국 최초 인터넷망 구축, 우리별 1호 발사 등 신기술 개발에는 항상 카이스트가 선두에 있었고 학계와 산업 현장 곳곳에 창의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었습니다. 국내 최초로 소재 부품 장비 기술 자문단을 출범해 일본 수출 규제에 맞설 수 있는 자신감을 주었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이동식 음압 병동을 개발하여 K-방역의 창의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카이스트는 세계 굴지의 대학이자 연구기관으로 성장했습니다. 새로운 50년, 카이스트가 이뤄갈 성과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선도하고 인류의 발전을 앞당기게 될 것입니다. 기후변화와 4차 산업혁명의 격변 속에서 자연과 인간의 공존, 지속가능한 번영의 길을 카이스트가 개척해 주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다섯 번째로 R&D 100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할 것입니다. 탄소 중립, 감염병 대응같이 국민 일상과 밀접한 분야부터 우주기술 등 도전적 분야까지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기술과 인재를 키우겠습니다. 기초연구 예산을 두 배로 확대하고 박사 후 연구 과정에 대한 지원을 늘려 청년 과학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우수한 연구 성과가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고 투자와 일자리로 빠르게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 혁신, 벤처 활성화 등 혁신 생태계를 강화하고 소신껏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카이스트 가족 여러분, 더 많은 꿈을 꾸어주십시오. 우리에게는 과학자들을 아끼고 응원하는 국민이 있고 여러분을 바라보며 과학자의 꿈을 키우는 총명한 후배들이 있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연구에 지칠 때 우리 국민과 인류의 삶이 그만큼 나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자긍심을 가져주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열정이 대한민국의 열정입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감사합니다.